선거가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힘없는 노동운동, 시민운동 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러, 정치인들이 좀 오지요. 근데 매일 할 수도 없고, 모처럼 선거 있으면 왔다가는 잘 들었습니다 하고 떠나면 그만이고.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노동운동을 40년 했어요. 평생 현장에서 있었고, 한국노총위원장을 세 번이나 했죠. 이러한 한국 사회의 부족함,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200년 전에 선진 산업 국가들이 농경사회에서 산업국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산업국가로 가는데 많은 부분에 변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은 또 산업에서 경쟁력을 찾아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부작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 과거 농경사회와 시민사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농경사회 주체들은 신분사회였으니까 귀족들이고, 이 시민사회에서 주체들은 산업 현장과 또 산업 현장에 있는 기업인과 노동자들, 또 거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민들, 이게 이제 주체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면,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부와 기술이 엄청나게 축적이 됐고 발달이 됐죠. 그런데 사회적 측면으로 보면 우리들이 얘기하는 시민권, 우리들의 권리, 민주주의, 뭐 평등권, 인권, 노동권, 이런 권리들이 보편적 민주 선진국가에서의 가치들로 이렇게 정착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불과 40년, 200년이 아니라 40년 전에 선진산업국가에서 노사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그 체제나 그 해답들을 보고 정부가 다 해버렸어요. 정부가 쫓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달성이 됐는데, 사회적 측면에서 시민들의 권리나 이런 민주사회의 보편적 가치들이 형성이 안된 거죠. 그래, 최순실 게이트 이런 것들도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을 선거 아니면 잘 관심 안 가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과거 농경사회 신분, 고위 신분이었던 귀족들이 주인이었던 세상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런 주인의식을 우리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고, 정치권은 관료들, 주류 세력들 이쪽 중심으로만 가고,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되다 보니까 돈 많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국가사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노가다 중에도 그 이제 지금은 이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많이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8시간 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도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있습니다. 사장님이랑 해가지고 지금 다시 말하면 덤프차 끌고 다니고 포크레인 끌고 다니고 도자하고 이런 현장, 그분들이 그 10년 전부터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다. 국가 인권을 위해서도 노동자들의 어떤 법을 입법을 발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지금 판노위에 있어가지고 고용개선법도 발의되어 있고. 근데 저희들 아무런 협자 하나 줘가지고 직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뭐 현장에 들어가면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만은 특히 4대강 공사하면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다치고 죽고 해도 아무런 보호받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서울로 가서 뭐 정부를 상대로 법을 바꿔달라 우리도 노동자다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도 그게 안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특수고용 노동자가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더 양상만 되고 이것은 양상되는 것은 뭐야 8시간 같은 경우는 꿈도 못 꾸고 말은 노동유예나라는 명분 아래 특수고용 노동자들
노동 착취를 해가지고 그 부를 싸운 기업들만 좋아지지 저희들은 전혀 좋아진 게 없어요. 특히 현장에서 다치고 죽어도 그냥 뭐 개죽음식이고 그거 또 남을 일을 하다가 시기다가 남을 다치겠다든지 이랬을 때는 보험도 안 돼서 저희들 내중에 가면은 그 회사가 산재처리 해주고 나서 2년 3년 지나고 나면 또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뒤로 저희 재산이 또 압류가 되고 그래서 차는 보면 다 하시면 자꾸 좋아져서 지금 장비가 한 덤프차 같은 게 끌고 다니면 2억씩 합니다. 그 돈 2억씩 있는 사람이 차 가지고 다니는 분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할부에 할부를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증을 써야 되는 보증을 자기 혼자 못 쓰게 처갓집에 하나 쓰고 본인이 하나 쓰고 이래서 보면은 젊은 분들이 그래도 사장을 돈 좀 벌어볼까 하다가 가정이 파탄 나가고 안타까운 현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국 사회가요. 한국 사회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노사관계라는 단어 많이 쓰셔죠. 하루에도 뭐 한 10번 이상씩 쓰십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노사관계가 있는 나라입니까? 없습니다. 이건 이용득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인 다보스 포럼 내에 있는 그 WEF에서 한국 국가 경쟁력을 그 다루는 데죠. 한국의 국가 경쟁력 부분 다 하는 데서 노사 관계 부분에서는 우리가 몇 위 정도냐 하면 142개국 평가하면 140위입니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가 그 정도 후진국인 줄 몰라요. 대한민국 사회 언론도 그런 거 안 다뤄주니까 잘. 근데 우리가 노사관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노조와 현대자동차 사용자하고는 노사관계 있죠. 그건 노사관계 아니거든.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은. 그건 사업장 내 문제죠. 대한민국 노동자를 대표하는데 그게 노총이죠. 그럼 노총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데 경주 이거 노사관계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노총위원장을 어느 누구보다 제일 많이 했어요. 전무후무하게 세 번을 했어요. 근데 저 사용자하고 둘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가 없었는데?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래서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큰 문제고 그 노사정위원회는요. 전혀 그 대화기구 아닙니다. 역할도 못하고 규리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그랬는데 외국에 있는 제도 갖다가 놓고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회적 대화 이거 뭐 모든 사람이 정치인들이고 뭐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회적 대화가 어디에 있죠?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경제적 측면만 바라보고 이 배만 부르면 된다 하는 이런 식의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 필요 없습니다. 기득권층이 다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끌고 와서 내가 매겨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사회적 대화기구 그럼 외국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 다 있죠. 각자 나라마다 모델이 다 있습니다. 그 뭐 네덜란드 모델 어디 모델 근데 한국은 사회적 대화도 없고 노사관계도 없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또 큰 문제는 우리가 조직률이 10%예요. 90% 노동자들은 누가 대변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얘기하면 그 90% 이 특고 조합원들도 그래요. 정치인들 일일이 개개인별로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노조라고 만들어도 노동권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이 특고 문제를 제가 노총위원장하면서 계속 다뤘던 문제 아닙니까? 안 풀리는 거 아닙니까? 해답이 없다 보니까 시스템을 해결하자. 그래서 노경총 시스템은 그대로 두대 노동회의소를 1800만 노동자들은 특고가 됐든 누가 됐든 여기 있는 분들 고용보험을 내는 분들은 다 회원으로 의무가입을 시켜서 1800만 명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기구를 만들 겁니다. 노동회의소입니다. 그들은 특히 90% 미조직 노동자들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양노총과의 관계는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오해를 하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한국노총은 나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적 배경이 산업화되는 배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특권 문제 제가 풀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 환노위에서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올라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 안 됩니다. 저는 노동회의소 설립만이 특고 문제를 포함해서 1800만 노동자들과 또 상공회의소와 양자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사관계를 형성해서 우리나라에 없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 이걸 통해서 풀어나가야 정권이 바뀌든 대통령이 누가 됐든 그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4대 강고, 4대 강고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고를 일단 그 수문을 개방하는 문제, 수문, 그리고 낙동강 하구도 개방하는 문제, 그리고 영주댐 함수 중단,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리산댐 추진 중단, 그리고 지류지천의 고양해방 사업, 생태 하천복원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북부 지역에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그 영풍재련소 폐쇄 문제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폐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가지고 대선 캠프에 막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어제 제가 영양을 갔다 왔습니다. 영양에 그 폭력단지, 그러니까 문별한 폭력단지로 인해가지고 천연림이 그 훼손되고 주민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때문에 어제 거기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청송, 영양, 영덕 주민들이 모여서. 그런데 그 아래 그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님이 아래 전역에 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어제 군수를 만나고 그리고 기자회견장에 참여를 해서 한노이에서 이걸 그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원래 그 국감에서도 다루겠다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3월 24일 날 이상돈 의원님이 봉화 태백회를 또 봤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의 오후에 모여서 봉화 그 재련소 대책위원회 사람들하고 태백에다가 영풍 재련소 공장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위 사람들하고 같이 또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 날 해강 지역을 돌아갔죠. 그래서 그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 민주당이 그 한 달 뒤면 수권을 할 수 있는 정당으로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상돈 의원의 행보를 보면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 주민들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아주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한노이 의원으로서 그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민주당 의원들이 좀 이렇게 쫓아다니겠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련소 문제하고 4대강 문제하고는 이 전부 다 그 자료로 다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 주변으로 산에는 소나무들이 전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그 돌들이 녹아서 내린 거죠. 이게 결국 뭐냐면은 앙화가스에 의해가지고 나무가 죽고 그리고 돌이 산화가 돼서 그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그 환경부에서 지난 47년 동안 이 재련소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중금속 배출하고 그 나무가 죽고 돌이 흘러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재련소 책임은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랫게 그러니까 2015년 국감에서 그 환경부 장관님이 그 주변 토양 조사하고 건강 조사하고 수질 조사 약속을 해가지고 16억을 들여서 작년에 검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아랫게 그 석포면에서 건강 조사 보고를 했는데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2014년 민간 연구소에서 조사 보고를 했을 때는 장항재련소 1992년에 폐쇄된 장항재련소 그 아연재련소입니다. 누구나 다 공동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 때 조사하고 주민건강영향조사 한 것도 우리 당 환노위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신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부분도 저희 당의 뭐 어느 채널로 통해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다 공동
공유하고 있는 자료고. 아, 우리 김수동 참 우리 시민단체 운동위원장 열심히 하시고 평생을 보면은 시민단체 운동 쪽에 하셨는데 아까 좋은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의 일개 민원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그 자리를 면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대고 법규를 대면서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그 스포 재련소 문제는 이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정권적인 차원에서 이걸 꼭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뭐 잘 알지만은 한번 중문서 꼬여들면은 회복하는데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네. 파괴하는 건 순간인데 특히 안동 댐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 댐이 퇴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되면 우리 안동 댐에서 나오는 물고기 생물 잘 안 먹습니다. 벌써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더라도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오염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조치를 할 것인가 그 부분 그 다음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예방시설을 하게 되면은 수지가 안 맞으면 폐쇄가 되겠죠. 어떤 우리는 궁극적으로 폐쇄라고 생각하는데 또 폐쇄라는 용어는 기준이 안 맞으면 뭐 자동적으로 되겠지만 좀 강합니다만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다음 새 정부에서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저도 이번에 문재인 우리 후보님의 캠프로 들어가가지고 경북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들어간 이유도 이런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해보고 싶어서 좀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 오신 분들 오늘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후보님 가가지고 좀 잘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석포재료소 문제 관련해가지고 저희랑 되게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왔고 또 하나 이제 풍력발전소 문제도 저희 의원실에서 2주 전, 두 달 전에 이 환경영향 평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밝혔거든요. 그런 만큼 저희가 그 이렇게 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되게 긴밀하게 현장과 좀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직접적인 현장에 가는 건 아니더라도 그 네트워크들, 각 네트워크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한테 늘 저희가 연락을 했으니까 연락을 좀 주십시오. 네.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지금까지 봉화의 문제고 석포 재련소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조사라든가 그 영향은 석포에서 거의 미치는 영향이 거기서밖에 연구 조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 가장 큰 피해는 안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동 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퇴적이 돼가지고 가장 큰 피해가 지금 현재 그 석포에서부터 안동까지 내려오는 지류가 전체가 다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라든가 조사 기관을 늘려서 안동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국가 예산을 95억이라는 금액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기관에서도 뭐 감사원장 해갖고 모범부서 표창도 받았고 그런데 저희들 현실은 공공부분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도 너무나 비정규직의 다른 공공부분의 공무원들에 비해서 비정규직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어서 그거를 이제 하소연하려고 봤습니다. 기본적인 저희들이 근무를 할 때 다 이제 가교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가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 뭐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 그게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사실 IMF 때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굉장히 많이 비상체계로 돌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저희들은 해마다 급여를 올린다 하지만도 정말 다른 데 비해서 너무나 열악하니까 기본 저희들 뭐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으니까 근데 시간 외 수당이란지 연차 수당이란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거의 그렇다고 보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아마 그 연맹 안에 현안으로 지금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알았으니까요. 요거 우리 저 비서진들이 알았나? 아니 저 처음 듣는데. 처음 듣는 얘기지. 지금 국회까지 들어온 정보로는 최초인데 오늘 같은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니까요. 넘어갔대요. 위원님이 공무직이네 그러니까. 예, 예,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 그 법을 이미 발의하신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이번에 예, 그다음에 노동인재산제도라고 해서 예, 그거를 이제 만드시고 계신데 그게 바로 입구 단계에서부터 그런 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획재정부를 이제 노동 가치적으로 좀 바꾸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이번 노동 공약에 들어가 있어서 같이 한다고 하면 좀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개별적인 사안은 저희가 챙겨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세계를 여기서 커트해서 하는 게 아까 그 노동회의소와 상공회의소 양회의소 시스템하고 지금 얘기하는 노동인지예산제도 성인지예산제도 아시죠? 여성들 정부 예산이 입구부터 이게 성 불평등이나 뭐 이런 게 없나 뭐 이래갖고 그 아시죠? 그것처럼 노동인지 예산제도라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을 해 보려고 지금 하는 게 이제 또 있고 그다음에 노동 검사제 이건 노동법원이라는 게 외국에는 간혹가다 있는데 우린 그것까지는 너무 규모가 크니까 지금 현재 검찰 안에 각 지역의 노동 검사 근로 감독관 가지고 너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노동검사제 제 방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법안이 세 개 있는데 어쨌든 요건 그런 포괄적 방법에 의해서 중기직 문제 제가 풀겠다고 한 그 안에 있는 건데 더군다나 이 사업장 내의 문제 조사원들의 그 내용은 알았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인 시각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까 경제적 측면만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데 돈이라는 건 돌아야 된다고 돈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경제의 활력이 될 수 있는 거죠. 피가 돌아야 되듯이. 우리가 2008년도 글로벌 제가 은행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조금 드리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세금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국채 발행해갖고 빚을 많이 지고 얻거나 뭐 이건데 미국은 다 세금을 올려서 기업들 세금을 올려서 해결했어요. 유럽도 우리나라만 이명박 정권에서 유일하게 세금을 내려버렸어. 그래서 이 돈의 그 저기 효과로 보면 그래서 천조 정도가 지금 대기업이 다 가 있어. 근데 돌지 않는 건 뭐 돌땡이나 뭐 똑같은 거죠.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건데 근본적 시각차가 있기 때문인데 2조 정도만 들어서 이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입 벌릴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죠. 저기 천조 지금 쌓여 있는 것들 어떻게든지 돌도록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양회의소에서 한국 국가사회 전체 측면에서 바라보고 서로 대화를 하면은요. 거기에는 현장 출신들이 노동회의소 가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룹입니다. 거기. 그 전문가 그룹들이 여러 가지를 다 따져와서 이게 맞는 방안이다 하면은 정부에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노조에서 그런 요구를 하면 입만 딱딱 벌리고 무슨 얘기 이런 말도 황당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전문가 그룹들이 노사가 해서 이게 국가 발전에 지대하다 내수도 살아나고 뭐 어떻고 이렇게 하면은 사회적 영향 구속력은 없어요. 법적 구속력은 거기서 합의된 게 오스트리아를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의 조직률은 27%인데 27%입니다. 단협 적용률은 99%입니다. 독일은 노동조합 조직률은 17%인데 단협 적용률은 60%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직률이 10.3%인데 단협 적용률은 11%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조에서 해봤자 그 자기 조합원들한테만 영향이 있지 다른 노동자들한테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거기서 노동회의소에서 건의를 하면 노사가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필요한 돈이 있다면은 고용보험에서라 아니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협 적용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게 구속력은 없으나 영향력은 크다. 제가 말하는 게 그런 건데 이런 거를 그런 차원에서 풀면은 됩니다. 공무원도 국민인데 사실상 정치에서는 국민이 아닙니다. 또 다른 국민인 거죠. 선거권만 정치에 영향을 주고 그 외에는 정당 가입, 정치 후원, 정당에 대한 것, 정치에 대한 기본권도 공무원들에게는 없습니다. 경북부 지역에는 사실이 강원도 못지않은 아주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산업이 함으로해서 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쪼개가지고 이래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그 할 수 없도록 그 단위별 공사를 총괄 공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좀 법제화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경북부 지역의 가장 첫째 이제 문제 되는 것은 아까 김수동 그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그 영주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주댐이 이제 담수 목적으로 낙동강을 그 담수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영주댐이 지반이 약해가지고 상당히 담수하는데 위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영주댐이 지금 시급히 없어져야 되고 영주댐이 없어져야지 그 밑에 강줄기인 그 내성천이 살아납니다. 이 내성천의 자랑인 그 모래가 지금 상당히 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모래가 고갈되고 있고 또 가장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그 하천인 내성천이 모래가 그 해령포가 지금 그 없어져가는 형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5천 마리를 풀면은 최소한 500마리든 100마리든 50마리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 마리 겨우 남는다면서요. 환경이 벌써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녹조 문제, 이게 결국은 볼을 막아놓으니까 환경이 망가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녹조가 있을 때마다 가끔씩 이래 문을 열겠다 이러는데 숨을 그래 해서도 안 되고 상시적으로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상시 개방이 우리 당의 입장이고 예. 새 정부 구성되면 어쨌든 이 자연의 복원 후손에게 가야 될 부분인데 대개 한 지도자의 오판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나면 진짜 근본 흰수마장 어디 가서 이제 뭐 영원히 전 인류가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등등 뭐 그런 거 얘기하면 아이씨 뭐 물고기 하나 가지고 난리를 치냐 뭐 이러는데 우리가 그런 가치 기준이 옛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오면서 사회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이 동시에 성장이 됐어야 되는데 경제적 측면만 되니까 사회적 가치관이 많이 삐뚤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낙동강 수계 관리법을 그러니까 상류 영풍 재련소 상류까지 이렇게 개정하는 법을 하면은 아마 이게 그 재정될 당시에 그 영풍 재련소에 그 상당한 그 영향이 있었지 않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화 주민 대책위 쪽에서도 낙동강 수계 관리법을 개정을 하자. 그걸 하면은 재련소를 폐쇄시킬 근거가 된다. 먼저번에 우상호 원내대표하고 잠깐 상주오셔가지고 잠깐 얘기해가지고 그런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전문병원에 대해서 이게 뭐 환경노동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대선 캠프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농민전문병원을 그게 아마 정부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도 농협중앙회가 막강한 자금력과 뭐 조직력이나 이런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셔갖고 농업인 전문 병원을 이번 뭐 대선에서 이기셔가지고 꼭 요 두 가지 부분은 뭐 다른 부분은 일반 농해수위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 두 가지 부분은 농업인 전문 병원하고 농업인 산재 부분은 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기 기본적으로 그 농민약국이라는 단체가 좀 그 산재보험에 산재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보완적인 준비를 하고 옛날에 뭐 강기갑 의원실하고 현혜자 의원하고 이렇게 좀 준비했던 사항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좀 끌어안아가지고 이번에
꼭 승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놀이 강사니까 방과 후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나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는 이제 주 돌봄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초등학교에. 근데 이제 학교가 그 무기계약, 유기계약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법이 생기니까 학교가 2년 이상 재계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학교가 그렇진 않지만 대다수 학교가 그래서 이제 돌봄들이 돌아다니는 형태로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 5일 근무하면은 하루 3시간씩 15시간이 되는데 그 60시간이 돼가지고 주휴수당 이런 거 줘야 되잖아요. 그냥 이제 꼼수로 처음에는 똑같이 3시간 할 수밖에 없죠. 애들을 만나는데 나는 오늘 일찍 가는 날이야 이러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14.3 이렇게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장부에다. 그리고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아예 처음 채용 공고할 때부터 주 14시간 이렇게 하니까 1시간 동안 일을 더 하지만 14시간으로 하고 이제 그 이랜드 이런데도 사실 꼼수로 주휴수당 안 주는 것 때문에 막 저기 불매운동하고 이러는데 네, 기업도 아닌 학교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좀 너무 납득이 가지 않고 공무원들이 예산을 처음에 작성할 때 14시간만 주면 뭘 안 줄 수 있고 이런 꼼수를 부릴 수 없고 이제 노동기본권, 노사관계,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 양과 질 요 세 가지 가치를 국가 예산 수립 과정에 담자라는 게 이제 의원님의 지론이시거든요. 그리고 세부 평가 지표들을 만들고 그러면 지금 공무원 노조나 또 다른 데서 투쟁하고 계신 성과연봉제 같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지만 철학적으로 농자들에게 나쁜 제도를 입구에서부터 막겠다라는 이제 보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노동인지 예산 제도인데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많이 안 알려져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또 오늘 공원 노조에서 오고 하셨으니까 좀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하면 정말로 그런 문제들도 그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의원님이 생각하신 구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선거이기 때문에 온 건데 그럼 이번 선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정권이 어디로 바뀌었느냐 누가 대통령이 됐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을 준비하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근데 시스템을 어느 정권이 돼야 누가 돼야 과연 바꾸겠느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요. 저는 우리 당 안에서 이렇게 근본적 문제 제기서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어느 학자가 제 전문가 그룹을 한 명 한 명 학자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근데 글쎄 지금 후보들 보면은 바른정당이나 또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는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거 혹시 노조만 노동자만 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으로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듯이 큰 틀에서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난 10년간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대표도 제가 최고위원을 워낙 오래 했어요. 우리 당에서 다 했어요. 문재인 대표하고도 제가 최고위원 했고 안철수 대표도 합당하고 나서 최고위원을 하고 그래서 한 1년씩 다 이렇게 뭐 한명숙, 손학규 뭐 다 했어요. 다 이해찬 등등. 근데 노동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답이 하나라도 있었나? 대기업 오너 출신이라서 그런지 노동 부분은 일단은 누구하고 하세요? 그냥 이런 식이지. 그래서 과연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너무 많은 의문이 있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옛날 노동 변호사 출신이게 일대 초대 그 노동 변호사라고 일컫지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노동 부분에서 대화가 쉬워요. 단지 그 의지가 강하냐 안 강하냐는 저도 그 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어요. 그 측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리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이해 못하는 사람은 누구하고 얘기를 하십시오 하고 가버리고 말더라고.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노총위원장으로
청와대 수없이 들락거리면서 얘기했을 때 나는 당신 얘기에 절대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보고 지지해. 그래서 장관을 불러서 이용득 노총위원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기구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은 게 노사발전재단입니다. 나 이름 잡고 얘기를 하는데 장관 자체가 난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우리 왜냐하면 자기가 노동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장관을 했으니까 노동 차관하고 얘기하세요. 차관이 얘기하니까 내 이름 내가 네이밍한 노사발전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데 내용은 전혀 아닌 노동부 산하기구로 만들어갖고 이용득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와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정도라고 그러면 그런 정도의 관심과 그 대답이라면 또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럼 우리 누군가는 계속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봐서 가장 지금 우리들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문재인 후보 아니냐 이 정도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이 해놓고 나서 5년 뒤에 하나도 안 했다 뭐 이랬을 때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이 사람은 반드시 할 사람이다라고는 못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후보들 중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고향의 제가 제일 연장자인 것 같아요. 제가 60대 중반입니다. 젊어 보이죠. 53년생이더만요. 예,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고향 동지들에게 오늘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명함 하나씩 다 드릴 테니까 저하고 얘기했던 것들 많이 우리 고향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다음 달 시행되는 대선과 다음 주 시행되는 여기 보궐선거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